오랜만에 뵙다니까 그래도 FPS의 감이 살짝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긴 하라고 말하면서 재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세 달에 한번 정도 하면 나쁘진 않아요. 저 이거 까는데 40분 걸렸어요. 와. 아니, 업데이트만 하는데. 완전 지운 것도 아니고? 예. 뭐 하는 게임인가요, 이거? 근데 나온 게 없다? 뭐 없잖아. 진짜 뭐임? 뭐 하는 게임임? 나온 게 없어. 내가 여기서 엄지 그립을 봤는데? 여기다. 난 엄지로 칠 드립 생각 중이었는데 아쉽다. 엄지요? 응. 엄지로 칠 드립이 뭐가 있어? 이제 못해. 뭔데? 해보셈 쟤. 알겠어. 그러면은 엄지가 여기 있었는데 해줘. 엄지가 여기 있었는데? 어? 여기 있는데? 괜찮지 않았나? 아, 이게 걔 잘못했죠? 아픈데? 아픈데? 맞는데? 맞는데? 아. 이거는 야, 왼쪽에 돼. 나의 공포를 없애고 앞으로 그냥 돌진해버리는 거야, 그냥. 공포심을 성광선으로 없앤 다음에 바로 그냥 여기까지 딱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딱 숨어서 여기 딱 구상을 딱 깔고 자, 한번 버텨. 자, 한번 딱 버티고 딱 버티고 자, 너희들한테 죽을 바엔 아니야! 안 죽을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 눈에 띄어. 가만히 포기하지 않는 모습. 아, 잠깐만, 나 아이템 눌렀어. 잠깐만! 아아! 아, 죽었어! 땜빵. 왼쪽에 있었지 않았어? 근데 나 본 거 같아. 왼쪽에 샀어, 우리 양각이야. 아, 그러니까. 아니, 누가 지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고 죽었어. 아니, 공포심을 없애려고. 아, 나는 무슨 소리야. 야,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는 거지. 아, 잠깐만. 성악한 누구야? 자수해. 나오면 용서한다. 눈 감고 손들어, 범인은. 근데 작전은 나쁘지 않았다, 인정? 이 자식 넌 안 되겠... 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자식 넌 안 되겠다. 반성의 여지가 없어. 기미가 없어. 기미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미니장구. 개노잼. 웃어줘서 좋았어. 저 너무 웃었더니 피곤해졌어요, 막판이요. 근데 뚜띠야, 나 네. 그걸 몰라. 맵을 저장하는 법. 아니, 나다니님. 어? 지금 진지하게 마크하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었어? 저 죄송한데 저한테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렇긴 하다. 그러면 10만 원 해드림. 8만 원. 10. 7만 원. 15. 9만 원. 20. 10만 원. 올라와. 시가 미쳤네. 참치임? 참치보다 비싸네. 마크는 좀. 내가 또 깜짝이야. 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니? 무슨 뜻이야 그게? 뭐 왜 한 거야? 뭐가 무슨 말씀이세요, 나왔길래? 그게 사람 상처받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진짜 개못생긴 소리 냈는데. 과몰입 방지턱 개오졌는데 방금. 우와, 이거 뭐야 세트? 뭐야, 왜 저 놀래고 안 보고? 저 있어가지고. 아직 이상한 사람이네 오늘. 근데 이게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동화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뚜띠랑 듀오를 너무 많이 했나고. 약간 뚜띠야 된듯. 아니 아니. 아니. 처음 봤을 때도 이상했어. 근데 전 진짜 맨 처음엔 젠틀했어요, 사람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근데 젠틀하다고 제정신인 건 아니야. 그래서 좀 이상했어. 차팅창이 날 이렇게 만들어.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들어. 투수가 나은 게. 근데 진짜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젠틀하세요? 이런 소리를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듣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젠틀합니다. 믿어주세요. 왜 이렇게 젠틀하세요? 믿어주십시오. 젠틀 호소인이 아니라 젠틀 호소인. 젠틀 호소인이면 젠틀하지 않은 겁니다. 뚜띠님. 네. 아니, 왜 이렇게 젠틀하세요? 자, 보세요. 바로 듣잖아요. 근데 횟집 사장 같대? 너무. 나 진짜 나 스시 지금 방금 주문할 뻔했잖아 지금. 아, 나 근데 이거 빨리 완성했어요. 오늘 램램한테 이거 뭔지 보여줄 수 있는데 좀 느려서 못했어. 한 뭐지? 시간... 나한테 보여줄 거였어요 이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내가 횟집 사장이어야 되거든. 너 상황극 찍는 거야 우리? 아, 비슷한데. 아, 내가 횟집 사장님이어야 돼 아무튼. 그냥 할 거 없어서 찍어보고 있었어. 내가 완성이었기.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 몰랐는데. 그러면은 지금 전화한 김에 날짜를 잡자. 언제든 와. 그냥 아침에. 아, 아무 때나 상관없어? 이거 한 30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던데? 내가 방금 만들었거든. 대작이야. 눈무흔히 준비하고 와. 아, 진짜 그 정도야?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한데? 캐치 아저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체부 아저씨도 나와요. 우체부 아저씨는 누군데요? 우체부 아저씨도 저예요. 아, 근데 왜 다 아저씨야? 횟집 아저씨 말고 횟집 누나 할 수도 있잖아. 횟집 누나, 우체부 누나로 하자. 내가 누나라고 할게. 아, 맞네. 남자 목소리 연습하고 있어. 냄냄 천지. 아, 그러면은 이왕 연습한 김에 아저씨로 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놀부가 너의 꿈 얘기해줄게. 그러면 너도 내가 진지하게 그 꿈 얘기해줄 테니까 진지하게 들을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목소리로 들려줄게. 통화 잠깐 받아봐. 놀부가 핸드폰이야? 아니. 아, 방금 일어났구나? 자다 깼어. 아, 알겠어. 내가 빨리 보내줄게. 다시 잘 수 있게. 내가 이틀 전인가 꿈이 너가 나왔어.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너가 기분 나빠하지 마. 기분 나쁜 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가 내 집 근처에 사는데 너 그런 집 아니 약간 주택가인데 약간 막 옥탑방도 있고 막 빨래 널어놓는 구도... 마당도 있고 뭔지 알지? 구도심 약간 저 그렇지 그렇지 너가 옥탑방에 사는 건데 맨날 그 2층 주인 그런 아줌마네 집 거기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 거 내가 맨날 보고 있었어 꿈에서 그니까 그 집 주인이 난데 옥, 컨셉 아니야, 때문에 아니야. 옥탑방에 사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남의 집 베란다에서 피는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꿈이야. 근데 네. 꿈인데 너가 거기서 맨날 밥을 먹어. 아니 남의 집에서 담배는 왜 피는 거고 남의 집에서 밥은 왜 동냥하는 거야? 아 동냥 아니야 너... 자기 거. 아 내 거를 아래층 주인집 가서 차려서 먹는 거야 그러면? 막 밥을 대충 먹는 거야. 막 그 내가 이제 마음속에서 항상 널 보면서 길 가면서 아 너무 안 됐다. 뚜벅이 맨날 저런 것만 먹냐 신경이 쓰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언니 내가 밥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들고 이제 막 장을 이따만큼 봐가지고 너네 집에 갔어. 2층에 너가 또 있었다? 이제 막 잔소리를 한 거지. 너가 이제 되게 불만이라는 듯이 싸가지게 구는 거야. 그래서 아 됐어 내가 음식 해줘 나도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딱 너네 옥탑방 가는 길에 딱 계단이 너무 좁은 거야 내가 올라가기에 딱 올라가면 내가 어 이건 끼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 아 진짜야 꿈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딱 뒤돌아서 다시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러고 다시 내려갔어 까오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존심 챙겼어 또 해보가 무의식 중에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나왔는데 일단 남의 집에서 담배 피는 경우 없는 새끼에다가 옥탑방에서 사는 불쌍한 청년에다가 밥 안 먹고 살고 존나 말랐으니까 마른 새끼들은 이런 계단으로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딥하게 들어오고 싶진 않았지만 근처에서 구경하고 싶은 약간 동물원 같은 그런 느낌? 울타리 넘어가긴 싫은데 야 이 새끼야 그거잖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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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아니 그 계단이 저 끼면은 너한테 이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돌아서 나왔잖아 아, 아 그런, 그런 느낌? 계단에 끼고 싶지 않다 이거지 We'll be right back.